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도시 정비법 약자로 6문제.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여러분 몇 문제 맞춰야 돼요? 그렇죠. 3문제, 4문제 맞추면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집만 잘 정리하면 5문제 맞춥니다. 요약집만 잘 정리하면. 알겠죠? 요약집을 잘 정리하면 끝나니까 뭐 크게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돼요. 이 법은 124페 보면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이 절차는 여러분이 수업 듣거나 혼자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5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 11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용어 뜻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용어 뜻을 먼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인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정비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하게 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으로서 이 구역을 정할 때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건 꼭 알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지정권자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만 정한다. 6대 광역시, 6대 광역시만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제도는 특별자치도지사. 8도에서는 도지사가 정한 게 아니고 각각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정한다. 이걸 꼭 알았어요. 지정권자. 아시겠죠? 거기 써졌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봐보세요.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인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비역 안에서만 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 정비역 밖에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정비역 안에서 하는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명칭 아셔야 되죠. 거기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사, 그 다음에 재개발사, 그 다음에 재건축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명칭을 꼭 알아주시고 그세 가지 사업의 시행 장소,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극혜라고 노후 불량시설 가루라기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 시행한 사업이 뭐냐 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그리고 바로 단독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수를 설치 확충해서 그 지역에 바로 주관경을 보전정비 개량해 나간 사업도 주관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딱 구분해 주세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열악동암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데 로우불량주 밀집해 있다. 열악밀집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재개발사업입니다.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균형 회복,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시행사업, 그것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바로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 말이 중요해요. 양호 그 말, 양호. 양호 그 말이 중요해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로우불량주택에 해당 공동주택 밀집해 있는 지역에 산다. 그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아무튼 재건축사업은 양호란 말 나오면 무조건 재건축사업이 떠올라야 돼요. 여기는 상업적, 뭐 공업적 이 말 나오고 또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역 극혜락 가우다 밀집. 그 다음에 바로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해 있는지 이런 말을 좀 꼭 깨뜨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은 정비사업하면서 철거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래, 1번 꼭 밑줄 친 거, 안전사고 우리가 있는 것, 2번 읽어보시고, 3, 4까지 묶어버려요. 3, 4까지. 그래서 3, 4까지 읽어주신데, 여러분께서는 3번에 동그라미 디귿 알고 4번에 기억 알면 되겠죠?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중에서 40일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운 건축물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불량하십니다. 그거하고 그때 보수보강, 보수보강에다 딱 내모쳐봐요. 이 말이 핵심 용어인데 내자니까 앞에 40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도시 미관을 제하는 건축물, 노화된 건축물로서 바로 향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지나야 되냐? 20에서 30년. 20년 이상 30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방식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어서 비교해야 되죠. 4번, 5번 잘 나와요. 이 법에 나오는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용설. 정비기반설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국토협상 공동구, 광장, 공공지, 뭐 하천 이런 것들이 정비기반설이죠. 그런데 공동용설은 암기법 써놨죠. 그걸로 암기해버려야 돼. 놀마작새집, 구경, 탁하수. 놀마작새집, 구경, 탁하수.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 정비사비하에 조성된 토지다. 지목이 대인 토지다. 그럼 틀려요. 7번 읽어보시고 8번 꼭 시험에 나오죠. 이 법에서 토지동 소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토지동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정비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 여기 두 가지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똑같아. 반드시 정비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자, 지상권자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달라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건부지, 건축물 및 그 부속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지상권자 절대 안 들어가요. 토지만 소유한 자도 안 들어가요.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지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니까 밑에 자세한 설명을 써놨으니까 여러분 꼭 꼼꼼히 읽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셔도 되겠죠? 넘어가시고 이제 금방 했던 파트에서 꼭 함께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기 위해서 되니까 맞춰야 되겠죠?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보겠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이 만들어졌죠. 바로 국가에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하게 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 거기 보면 너무 이름 길어요.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래 이건 국가의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 국장이 수립합니다. 국장이 만들 때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냐? 10년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이 기본 방침을 반영해서 개별 도시청들이 우리 도시 앞으로 향후 10년을 지서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단계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수립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합니다.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을 하죠.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개별 도시청의 시장, 군수는 아니에요. 이 자들이 수입을 하게 되죠. 이네들도 몇 년을 내다보세요 봤냐?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이 자들은 꼭 수립해야 돼. 특강, 특특 꼭 수립하고 이 시장도 수립하는데요. 팔도 되어 있는 시장 중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의사님이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다, 계룡시가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야 너 같은 경우는 수립하지 않대 이렇게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말씀이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거 써놨으면 꼭 읽어두시고 그래 이네들 수립을 하게 될 때요. 바로 수립 절차상 주민한테 공개 열람시킵니다. 공람시키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협약을 치고요. 지방도 심의를 치고요. 수립하고요. 알리는 고시를 해요. 여기 봐봐. 고시 꼭 해야 돼. 공부했다. 고시하고 이걸 국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야 돼. 알겠죠? 여기서 이제 봐봐요. 주민한테 공람시킬 때 며칠상 공람 보장할까? 14일. 그래.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이 개안을 보내면 지방의회에서 며칠의 의견 제시할까? 60일이. 만약 60일 지날 때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이의 없는 걸로 간주하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고시해서 알려준다 우리한테. 그리고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보고 올린다? 보고 올린다. 국장한테 꼭 보고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은 편하게 빨리빨리 입고 가면 돼. 흐름만 타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자리 수립권자인데 군수는 수립하지 않아요. 군자까지 뭐 수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네들 수립하게 될 때 이 수립 기준은 다 국장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기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래서 기준, 국장. 이런 것도 시험에 다 나왔어요. 기준, 작성 기준, 작성만 국장이 정하게 고시한다. 뭐. 그 1-1, 1-2, 1-3. 그리고 봐봐요. 타당성을 몇 년마다 검토를 하고 살까요? 이때 타당성 검토할 때 누가 검토할까? 국장이 할까? 국장이 검토할까? 특강, 특특시장 이네들이 할까? 이네들이 하는 거래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 야, 국장, 네가 이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이렇게 나왔어, 작년에. 맞아요, 틀려요? 국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자, 그거 받으시고. 어느 채도 모이셔서 가로 3번을 참고를 읽어보세요. 다음에, 자, 그리고요,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요, 기본계획 내용에다가 이제, 바로, 정비, 이 기본계획 만들 때게, 기본계획 내용에다가, 바로, 어디에서 앞으로 재개발할 거야? 어디에서 재건축할 거야? 어디에서 주광역 개사할 거야? 라고, 그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줘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정비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장을 정비라고 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앞으로 정비를 정할 거야. 이 땅에다 앞으로 정비, 여기 노후불량지 망가져서 여기다 정비를 정할 거야 라고 정비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줘요. 기본계 만들 때게, 기본계 만들 때. 이걸 약조로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포함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이 정비 예정 계획에 대하여, 이제 정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를 만들거든요. 정비 계획 수립 시기도 밝혀줘요. 야, 그 정비 예정 계획에 대하여 언제 정비를 수립한다.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을 딱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지정고시 되거든. 그걸 사업장이 정비 계획이 돼, 정비 계획. 그러면 이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구속적이기 때문에 수립이란 말 쓰다가 야 이거 좀 말을 바꾸자 해서 지금 이반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반. 수립이나 이반 같은 말인데 바꿨어 살짝이. 그래 정비계획 이반 시기도 딱 밝혀졌어. 그래 기본계획에서 이걸 밝히고 있기에 이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이반 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이때 이반권자가 누구냐면은, 자, 이반권자 얘네들이에요.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8도에서는 시장, 군수. 그리고요, 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가 있거든. 그네들 구청장들이라고 그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있고 광역시는 군수가 있는데 그런 광역시의 군수하고 자치구청 약자로 구청장들이라고 그래. 그래, 이네들이 이방권자가 되거든. 이방권자. 이네들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이반시가 도래하면 이방권자로서 이반을 해, 이반. 이반할 때 여기다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이반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포함 내용 정비계획 있다.
포함 되겠어. 포함. 뭘 포함하느냐? 이 정비기는 어마어마 중요한 계획이거든. 이제 여기서 정비 사업하고자 할 때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축 사업한다, 주관계 사업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축 능을 싹 포함해. 여기서는 바로 사업은 주관계 사업한다라는 사업 명칭 꼭 정하고 이 계획서에다가 아까 세 가지 무슨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은 여기까지다. 이런 게 이런 것들 꼭 포함해. 정비 구역과 그 면적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는 주된 것 중 아파트 진다 뭐 공장 진다 상가 진다 뭐 반도체 이거 건축물 주용도도 정해요. 그 안에 또 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 공개에서 공원 여기다 든다 뭐 광장 여기다 든다 도로 이렇게 든다 이런 것들 등등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내용도 포함해요. 이렇게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도 밝힙니다. 언제 사업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비계획을 이내에 입안할 때 입안 절차상 입안 절차를 먼저 주민에게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그 관련 서류를 주민한테 서면 통보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해요. 그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주민 공람 기간 며칠 이상 보장할까요?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아까 기본 계획은 며칠이면 끝났어? 14일. 근데 이건 중요한 계획이거든. 한번 이 계획이 입안돼서 딱 결정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고시한 이 계획의 내용들만 그 사업장에서 사업이 정리되고 그 정비도 확정돼요. 이렇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30일을 보장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에 보내면 60인의 의견 제시합니다. 우리가 국토계법을 공부할 때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법 수립 절차상 그 계획안을 지방에 보내면 그것은 30인의 의견 제시라고 그랬죠. 근데 정비법상 지방에 나면 60이다 이거 아시죠? 60일이 지날 때가 아무 말 없으면 이해 없는 걸 통과합니다. 이해 없는 걸 간주하고요. 그리고 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도 결정을 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니까 일단 봐두시고 여기 아까 하나일 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원래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립했다면 그 친구 누구한테 승받았냐? 도시한테 승받았다. 그리고 50만 명의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시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생각해 두시고. 자, 여기 그래 이 주민 공람 기간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언제 만들으라고 입안시기를 박혀놓고 있거든. 그 입안시가 도래하면 입안권자들이 나서가지고 바로 입안을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들도 사람이라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이미 이 기본계획을 공람했던 주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재개발을 언제 하고 또 그 사업장 대략 이렇다라고 공람하고 갔거든. 그래서 입안식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가 됐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안 만드냐 빨리 만들어주라라고 정비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이때 그 지역 주민들을 토지등소자라고 그래. 뭐라고? 토지등소자.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렇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면 제안을 받았던 입안권자는 반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과하는데 원칙으로 며칠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 제안일부터? 봄에 나올 건데 살짝 막 왔다 갔다 하면 끝난데 오, 그래,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60일이라고. 바로 131페이지 있죠. 131페이지 6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며칠 연장해서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통보된다. 몇 페이지 있다고요? 131페이지. 131페이지죠. 13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정비계획 이반 제한에서 3-1 이반 제한권자는 토지동수인데 그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1번, 2번 있죠? 그 중에 1번만 좀 봐두세요. 기본계획상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이반 시가 도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반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이반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구나. 나머지는 그냥 통과하고요. 그 정도를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하면 바로 3-3번 이때 동그라미 2번 며칠 내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고요? 60일 내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 여러분은 헷갈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기 있다 하나 써놓으세요. 90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복습할 때 꼭 보세요. 90페이지. 알겠죠? 90페이지 꼭 보셔. 90페이지 보시고 90페이지 가서 보면 또 17페이지 또 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비교해서 그래 그걸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발굴 지정 제한 그리고 17페이지 있는 도시 군날 이반 제한 이 세 가지를 종종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효과를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원점 넘어오셔서 129페이지 보시면은 129페이지 정비계획 이반 제한을 보면 이반권자가 나와있죠. 이반을 보면 이반 제한이 아니라 이반을 보면 이반권자가 거기 써졌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잘 봐두세요. 거기 보면 이반권자 밑에 별표 손 두 번째 손을 보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이반권자는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이라고 했죠. 이네들 이반권자다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자치구청장하고 광역군수를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거 봐주시고 작성범을 작성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 그런 거 꼭 봐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지정권자 아까 했으니까 지정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꼭 읽어보시고 밑에 마지막 선 선을 보면 정비계획 분할증 통합증 결합증이 있죠. 그 중에 한 장 넘어서 보면 바로 하나의 정비계획을 둘 이상으로 정비를 분할 지정할 수 있다. 분할 랩이다 말을 써봐.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써버려요. 말을. 박스 안에 들어가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또 통합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부하죠. 특히 3번 잘 봐두셔. 서로 연접하지 않는 둘 이상의 구역 정비를 하나의 정보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이반 결정, 정비계획 지정 절차 조금 전에 주민 서면 통보, 주민 설명, 그 다음에 며칠 이상 주민 공람 시기인가? 30일.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 공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하면 타당할 때 반영해주고 지방 의견 제출은 60일 의견 제출, 그리고 위반한다. 그리고 심의 걸친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정부를 지정하시 한다.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일반화 대람 시킨다. 이렇게 받으시고. 정비 계획 다 집어대야 할 내용이 쭉 나오죠. 그 중에 1번, 큰 글씨만 봐두세요. 정비구역 정비구역 및 급연적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저 12번에 국토협상 주구단 내용에 필요한 사항들 그것도 집어넣죠. 정비사업 시행방법도 집어넣죠. 그래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집어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좀 큰 줄기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방법도 집어넣구나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이따 우리가 보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132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비계획의 이반 절차를 거쳐가지고 딱 결정고시했어요. 결정고시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정비국도 지정고시예요. 그래서 정비계획 이반권자 중 여기 봐보세요. 이 구청장 등 서울에 있는 25명 구청장하고 또 광역시의 군수는요 지내 정비를 일반해가지고 그 윗사람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이 계획서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시청하면 이자들이 그 정비계획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딱 정시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는요,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정비계획이 정시 돼요. 정비계획 안에다가 정비구역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결정고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고시. 그럼으로써 정비계획이 정시 되는데, 이때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여기, 이네들은 지네들 결정고시에, 이네들도 지네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에, 이 시장과 군수도 자기 시군에선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지네들 결정고시. 근데 이네들은 이반만 해. 서울에 25명 자치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이반만 해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해서, 계획서를 첨부해서 그 계획에 있는 정비계획 좀 지정해달라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신청해. 그러면 이 자들이 정비계획을 바로 협의 심의를 쳐서 결정고시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정비계획 지정고시 돼. 이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 전국적으로 누가 지정하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그래. 이렇게. 그게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여기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주로 이 장소는 뭐가 많을까요? 1. 아주 그냥 멀쩡한 건축 많다. 2.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해 있다 주로. 노후 불량건축 밀집해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허술한 집들, 오래 사용한 것들, 노후 불량건축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밀집해서 이걸 부수고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장수 정했거든요. 이와 같이 정벽을 딱 정시하면 효과. 이거 다 부수고 다시 이 도시를 재생시켜서 정비사업합니다. 정비사업할 때 대충 해야 되겠어. 제대로 판을 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했어. 제대로 판을 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한번 도시가 조성되면 수십 년, 수백 년, 수백 년간 또 그렇다. 한 50년, 100년 사용할 건데 우리 후대들이 멀쩡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판을 좀 예쁘게 짜버리자 할 때 정 것이 지구단위격, 지구단위격. 뭐다고? 지구단위격. 그런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또 절차 걸쳐 그럴 필요 없어. 자동화시켜버리자.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성 관리된다. 지구단위로 결정고시 간주돼.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정비계획을 결정고시 했는데 정비계획 속에 만약 국토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있었다면 이것도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가 간주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는 이제 행위자니까 이제 개발행위를 못해요. 행위 제한이 있게 돼. 이 제한된 행위를 우리 법에서 7가지를 두고 있어요. 7가지.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그때 7가지를 하려면 허가 받고 해. 이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이따 보기를 하고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찍고 갑시다. 5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진 장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했다면 국토법상. 근데 국토상 지구단위 걸 지정했는데 여기가 노후불량건축 만회했던 모양이에요. 노후불량건축 만회해가지고 지구단위 만들 때에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했다면 몇 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야 이 구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다면 몇 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된 거 확인됩니까? 시간 없으니까 3년이. 그래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했는데 지구단위가 있다 이렇게 봐봐요. 지구단 만들 때에 정비계획다 집어대야 할 내용을 싹 집어넣어버렸어요.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셨다면 정비구역 속에 들어있는 정비구역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정등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정비구역.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할 때에 지구 단위 내용에다가 정비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역시 행위자 아니 가지도 해버리자. 이런 거 함부로 못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6번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아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주관계사. 이런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정비구역을 주관경 개선구역이라 하는데요. 주관경 개선구역이다라고 지정하게 될 때에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 방식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수수료 계량만 뭐 하나. 두 번째 환지 공급 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라고 여기 봐봐요. 이 정비계획을 만들 때에 정비계획에다 시행 방법도 집어넣거든. 그리고 사업 명칭도 집어넣거든요. 그래,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사업을 주관경 개선 사업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할 때 시행 방법, 바로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하겠다. 환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딱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바로 빈민촌 달동네 있다 그래도 다시 완전히 탈바꿈이 가능하더라 해서 용도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5층부터 29층까지 아파트 수 있는 2종 일반주로 결정을 간주해버리고 있어요. 몇죠? 거기다 체크 2종 일반. 2종 일반에다 똥값치고 그때 써봐. 중층주택 중심 써봐. 중층주택 중심. 중층이라는 것은 5층부터 29층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한 땅이 2종 일반으로 결정나거든요. 그렇게 용도가 확 바뀝니다. 2번. 이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 수용 동안 쳐봐. 수용. 또 관리처분계에 따라 하겠다. 관리처분계 동안 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정하시면 몇 종이 돼버리냐? 제3종 일반. 제3종 일반은 준고층주택이죠. 더 좋은 땅이 됩니다. 인센티브 더 주겠다. 왜? 수용 방식 때문에 사업하면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더 인센티브 주겠다. 수용하고 관리처분 계획은 바로 제3종으로 승격이 됩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포함해서 건설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축으로 인정해 주겠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인정돼가지고 더 좋은 땅입니다. 그래, 공익성이 강한 임대택을 만들겠다. 임대택을 200세 이상 건설 공급을 하고 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을 만드냐? 준주거지역.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음에는 통과하고요. 4번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4번 이겁니다. 이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아까 14선 공람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른 이게 집어들어요. 정비구를 정할 장소는 어디 어디다라고, 이 계략점 범위를 밝혀줘요. 여기 앞으로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장소가 대략 서울 뭐 장이동 어디 어디다라고 미리 밝혀줘요. 그러면 어때? 이 투기꾼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여기다 미리 땅한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으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 필 쪼개버리게 토지분할 할수 있고, 그래서 자기 하나 가지고 있고 친구들 뭐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여기 사놔라. 여기서 다음에 재개발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돼 너도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너도 이렇게 할수 있거든. 분양받을 걸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늘려버리면 이게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요. 또 여기 쪼갠 데까지 쪼개가지고 또안 되니까 여기다 건물을 쳐가지고 다세대철책. 그래서 주택의 소유권을 쥐고 있으면 또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지거든.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장난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 정비 A종으로 지정할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비경제적인 건축이라든가 투기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야, 이 악에서는 이런 건축물 건축, 이런 토지분할 못해. 건축물 건축 못하고 토지를 못해. 라고 막아놓을 수가 있어. 이걸 행위잔이라고 그래. 그때 이 정비 A종국에 대하여 또
이렇게 정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를 위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꾼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미리 두 가지 행위를 못하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 아셔야 돼요.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다. 이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기간은 1차로 3년이고 이래 하나요 1년 더 연장해서 최장 4년 동안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만약 이렇게 제한 고시를 해놨다면 그 행위할 때는 허가 받아야지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허가 함부로 안 내주죠. 5번.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정비 구역을 정하셨다. 아까 정비구로 정하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아까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비를 딱 정하셔버리면 자동적으로 7가지 행위가 제한되거든. 몇 가지요? 7가지. 아시죠?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기관에서 행위제한하고 유사하고 딱 하나만 차있다 했는데 뭔만 허가 대상에 차이가 있다? 오, 맞았어. 여기에는 봐봐요. 이게 노블랑심이 많다. 이거 좀 고쳐 쓴다. 대수선. 이건 규제하지 않겠다. 허가 대상 아니다. 그래. 이것만 차이가 있어. 그래. 나머지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허가 대상과 똑같습니다. 야, 제한된 7가지 행위를 하려면 미리 허가 받고 해라. 허가사항이 7가지인데 크게 제목 보면 건, 공, 토, 물, 죽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때 여기 건은 가선축물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해. 가선축물과 건축물의 건축 용도면 허가받아라. 공작물 허가받아라, 설치할 때. 토지환경영역 뜻 아셔야 돼. 공유수면 매립할 때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요. 그래. 공유수면 매립행위가 토지환경영역 일종이거든. 그래서 허가받는다. 읽어봐요.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두셔야 돼. 허가대상 7가지. 알겠죠? 여기서 토지분할 때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토지분할 허가받지요.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옮기시지 않은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요. 거기 써졌어요. 그 다음에 중목벌지에 허가받죠? 경작지에서 임식자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 경작지, 보고도 모를까? 나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안 써졌나요? 써졌는데, 동그라미 1번 써졌는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묶어가지고, 여러분 꼼꼼하게 자세히 봐두셔. 자, 7가지는 뭐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잘 봐두셔요.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 관할 시장 수도한테 받죠? 그래, 허가 신체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덕, 이 지역의 시장 군수도한테 허가 신청해서 받는데요. 이때 허가 신청 받았던 이 친구들, 이미 시행자가 정의했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미리 의견 들어야 돼요. 알겠죠? 의견 듣고 허가 내줘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내줘야 돼요. 만약 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줬다 합시다. 허가 내줬다면 여기 봐봐. 여기는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는 국토개법이죠? 야, 국토의 땅에서 개발행위 할 때 국토법 제56에 따라 개발이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국토협상 개발이 허가제가 있잖아요. 개발이 허가제가 있어요. 국토 전반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정비법상 정비구로 지정된 땅이에요. 정비법상 정비로 지정된 땅에서는 정비법도 적용되고 국토개법도 적용되어 있죠. 근데 이런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정비법을 특별법이라고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해 정리는 국토개법 일반법이라 그래. 이 정비 안에서 이런 7가지 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무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될까? 무슨 법에 따라 허가 받아야 될까? 정비법, 특별법 우선원칙에 입각해서 특별법 정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 허가시에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았다면 국토개법상 다시 개발의 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될까? 받은 걸 간주할까? 받은 걸로 본다. 꼭 아셔야 돼. 알겠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때를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 변경 신고할까? 그냥 해도 될까? 누가 그럴까? 신고라고. 허가 받아야 된대. 그렇다 써놔요. 허가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중요해. 그래.
변경하가 받았지 변경신고하면 된다. 들려요? 허가상에 뺐다. 허가 받은 사항 변경시 변경하가 받았는데 이렇게 쓰나요? 시험에 나왔고 또 나와요. 그래서 잘 봐두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받고 변경할 것을 변경하가 받아야 하는데 변경을 허가 안 받고 하면 그때는 처벌받죠. 몇 년 이하 징역. 그렇죠. 오, 좋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하고 원상회복을 시장 군수가 원상회복을 권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오, 좋아. 명할 수 있다. 좋았어.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인 부담한다. 여기까지.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이 허가 받도록 돼 있는 이 장소에서 바로 여섯 가지는 허가 안 봐도 된다. 뭐 거기 나와있어. 똑같아. 거시발견이나 전국이나 머리짜만 따고 딱 내려갔어. 채 보고 계세요? 채가 뭐예요? 그래 그래 좋아. 채 벗고. 그 다음에 농. 그렇죠. 농림수산물 생산 직접 용역하는 간용. 그 다음에 경. 그렇습니다.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네 번째 다섯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간상용추무 임시에도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는 허가 받는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랬던 자는 이 구역 지정고시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계속할 수 있을까?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될까? 아무런 주체 없이 계속할 수 있을까? 신고만 하면 된다. 며칠? 30. 이걸 기득권 부활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깔끔하게 좀 읽어두셔야 돼. 그게 바로 가로 1번, 오른쪽 2번, 3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손손도 만만치 않아. 손손을 꼭 읽어두셔야 돼. 박스 밑에. 손손, 가로 1번, 가로 2번, 의제, 가로 3번까지가 정비구역에서 행위자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은 깔끔하게 읽어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3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제일 쉬운 거 이런 것도 왜? 그냥 읽고 가서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체크하면 되거든. 여기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뭐 단순 암기 싸움이잖아요.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오, 이런 거 허가대사? 이거 허가없이 허용대사? 오, 손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끝! 이러면 되잖아요. 읽어보면 돼. 그러면 할 것도 없어. 이런 것은 점수 최하급이 최하급. 출제되면 최하급. 이런 것들을 틀려버리면 그분은 합격은 요원합니다. 이런 거 틀려. 이게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정비구역 등 의무제 해제나 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엄청난 행위장이 가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장소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그러면 또 사업이 완성되면 굳이 복권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가 되죠. 그리고 사업이 지연될 때도 해제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해제 의무적 규정이라 하는데요. 또 일정한 사유 같으면 해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들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꼭 풀어줘야 되는 경우수가 거기 나와있죠. 일정한 그 시간 내에 절차가 진행되려면 풀어줘라. 해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봐봐요. 여기 이자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네들은 아까 구청장 등한테 정비계획 첨부해가지고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해 줬어. 그래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이네들은 거꾸로 해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어. 이네들한테. 그리고 이 네 명은 네 명 지네들 스스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사유 발생하면 박스 안에 사유 발생하면 지네들 해제를 해야 돼요. 첫째 1번 이렇게 아까 정비 A 정비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비 A 정비역이 있었다면 아까 기본계에서 바뀌고는 정비 A 정비역이 있었다면 그 정비 A 정비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해서 여기 정비계획 만들어서 딱 결정을 해서 지정해야 하는데 그 정비 A 정비에 대하여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A 정비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해제를 해줘야 되냐? 3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지나까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자면 해제를 해야 되냐? 3년. 거기다 체크. 그 다음에 그때 예정이란 말이 세자니까
세자니까 삼류에다가 교화라고 했죠. 봐두시라고 했죠. 숫자 암기할 때. 암기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 정비 예정일로부터 정비구 요청 예정부터 3년에 이걸 지정했다면 이 장소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이제 이 구역이 지정됐어요. 이 정비구 딱 이렇게 지정하셨다. 그때 여기에 지정된 이 사업장이 이거 하려고 재개발, 재건축하기에서 지정했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기에서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재가 있습니다. 토지등록 소재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하기로 됐답시다. 조합.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1단계로 추진을 구성해요. 추진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 군수한테 승인청을 해야 되거든. 이때 이 승인청은 이 토지등록 소재가 추진을 구성해서 몇 년에 하도록 되냐? 2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몇 년에요? 그래, 승인에 또 다음 치고 승인. 그, 보면, 이번에 승인 찾아봐. 추인의 승인. 승인에다 포인트 잡고, 오, 승인이 두 자니까 2년이지. 그렇게. 승인이 두 자니까 2년이지. 승인이 두 자니까 2년 이렇게. 2인의 승인체라 그랬어. 시장 군수한테 승인체를 해야 되거든. 그래, 승인청 하면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풀어 줘버려라. 이렇게. 해지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이 추인의 구성할 때 위원장이 되려고 여기 있는 토지등록 소재 중 끌렁끄는 사람들이 막 돈 뿌리고 난리 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계부정이 발생하고 고발당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관할 이 시장군수가 그 사업을 지원에 들어갈 수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공공지원할 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때 3번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추인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야, 토지등록 소재 너네들이 직접 서류 준비해가지고 하나 시장 군수등한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서류 준비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신청 기간은 3년 주겠다 그러고 있어요. 몇 년? 3년. 찾았나요? 추인을 구사하지 않고 토지등록소자 너네들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그때는 3년 줄 테니까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근데 만약 이쪽 이제 4번은 이거예요. 야, 너네들 만약 추인을 구성해가지고 승인시장에 들어갔지? 그래서 승인 떨어졌지? 승인 떨어졌다면 그 추인이 만들어졌다. 왜 너네들이 조합 설빙가를 신청해라? 너네들은 2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몇 년? 2년.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아까 이렇게 추진일을 구성하면 벌써 조합 설빙가 신청까지는 4년이라는 세월을 주고 있죠? 승인신청하기는 2년, 승인, 추인을 구성해서 승인 떨어져 추인을 만들던 그날부터 2년의 조합설비인가. 추인을 구성하지 않으면 몇년 줘요? 3년 주잖아요, 3년. 그쵸? 조합설비인가 신청까지. 그러면 봐보세요. 조합설비인가 신청해서 기간 내. 그러면 인가 받았다 합시다. 설립인가 받았어. 설립인가 받으면 오늘이라도 설립등기 하면 조합은 성립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조합 만들었다 가정해봐. 만들었다면 조합 이제 시행자가 됐던 야 너네들 조합으로서 인가 떨어졌지? 그러면 그날부터 늦어도 사업을 하게 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다시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인가 신청은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준다? 3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들으면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나 없나요? 있죠. 그거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내 인가를 시작하면 이 구역은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몇명 미만밖에 안 되면 조합이라는 재개발 사업조합을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토지등록소자 직접 사업 승인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조합 안 만들고 20명 미만 시간 없으니까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세워 놓고 직접 토지등록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랬다면 여기 봐봐. 토지등록소자가 시행자가 되었다면 이 정비구청구시한 납부터 이내 시행자니까
정부를 증오시한 날부터 이날부터 몇 년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구수한테 인가를 신청하도록 됐냐? 몇 년인가요? 마지막에 5년. 이 수치를 말하세요. 자, 만약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죠. 여기 봐봐요. 여기를 해제해버렸다. 해제했다면 이 장소는 지금 아까 만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해서 딱 하면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제3종 일반 주거, 준축으로 결정을 간주해 준다고 그랬지 아까?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 사업장이요, 또 일정에 또 해제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해제가 되면 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적도로 다시 환원된 거 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정비구역 해제되면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조직인 추인회 조합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취소해본다. 조합설빙과도 취소해보면서 해산돼버려요. 해산돼. 없어져버려요. 없어진다. 그 내용이 바로 그 한 장 넘어가셔 보시면 나오죠. 넘어가 보면 바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효과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은 상태로 환원을 본다.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셔요?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인회 구성 승인 조합설빙과는 취소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보고 계셔요? 동그라미 3번. 그거 꼭 봐두세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여기 봐봐. 비록 이 정비구역 등이 만약 정비구역 이게 해제됐다. 사업도 해보도 못하고. 하지만 여기는 노블랑치 많고 어정쩡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 재개발, 재건축은 무산됐지만 무슨 구로 지정해 나갈 수도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바로 스스로 계량 방법인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특히 동그라미 3번 잘 봐두셔야 돼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의 구성 승인 취소해 본다. 조합설빙과 취소해 본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조합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임의적 해제 사유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방도 심의로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1. 과도한 토지동호소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서 예상된다. 그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그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동수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했다. 스스로 사업하자라고 묶어놨는데 바로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역의 토지동수자 3분의 이상이 풀어달라고 해제 동의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계획은 누가 수립권자냐? 국장만 수립권자인데 몇 년마다 개선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그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길을 수비하든가 5년마다 개선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길을 수비할 의무가 있다. 국장이 수비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